5살 난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해 부모들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뭔 소리라도 애기가 악성 소리라도 들었다면 신고했겠죠. 진짜로. 또 한 아이가 아빠의 학대로 죽었습니다. 아, 그 좀 모자랑 좀 학교 봐요. 여섯 해밖에 살지 못하고 떠난 아이를 위해 울어준 것 이웃들 뿐입니다.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뛰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기가 무슨 죄예요? 막. 해외 토끼도 새끼 나와서 털 뽑아갖고 다 덮어놓더라. 토끼를 죽이냐 쳐놓으면 당장 저거 죽여버려야 되냥. 아이 학대하고 폭행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하십니까? 이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왜 숨졌습니까?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던 준이 아빠 고 씨. 그러나 현장 검증에서는 아이가 죽기 며칠 전 폭행했던 상황을 태연이 재현합니다. 이런 것이 막 하면서 밀던 게 나중에는 이제 얼굴 쪽을 발때렸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나중에 준이가 다리가 올라 부어오는 거 보고 되게 제가 되게 심하게 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는 어느 정도 높이 들었어요? 이 정도 꽤 높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멍이 피멍이 지기 시작을 나중에 부었습니다. 예. 딱쟁이 같은 게 한 여기 이만큼 있었는데 다리가 부으면서 이 딱쟁이를 띄니까 여기서 그 부분 같은 게 나왔습니다. 아빠 고 씨는 그런 아이를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준이 양은 사망할 때까지 집안에 갇혀 걷지도 못한 채 기어다니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사람은 없어요. 주위에는. 아, 여기는 이제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본 사람은 없잖아. 어떻게 애가 있는데 한 번도 본 사람은 없지? 안 데리고 나온 거겠죠. 막내 같은 게 없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뭐 아이 우는 소리 들리거나 뭐. 네, 그랬대요. 윗집이랑 있어요. 집에서 아이 네. 우는 소리 들었다고요? 네, 근데 네.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2017년 3월 30일 어린이집 교사가 목격한 것이 아이의 마지막 모습. 다음 날부터는 어린이집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망한 4월 26일까지 집 밖 어디에서도 준이 양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참한 지점은 사실은 아이가 뭐 그 체벌 끝에 이제 사망한 거.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이 가족들의 연극 속에서 사실은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 죽음이 은폐돼 있고 누구도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이가 죽어도 알지 못하는가. 집안에 갇힌 채 학대를 당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6살 아이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집안에 갇혀있던 그 27일간 고준이 양의 고통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망 후 부모가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할 때까지 7개월간 누구도 아이가 사라진 것을 몰랐습니다. 고준이 양이 학대받고 끝내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왜 단 한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고준이 양의 부모에게 분노하고 또 법으로 처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작년 한 해 36명의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유난히 눈이 큰 6살 지호. 애기가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요. 너무 또 이뻤어요. 특히 그 아이의 눈매가 너무 이뻤어요. 정말. 특히가 눈이 보석이라고 제가 갔다 오면서 눈이 너무 반짝여서 이쁜 아이였거든요. 저희에게 이제 너무 살갑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룡이라든지 그리고 터닝미카드 변신 이런 걸 한 시간 내내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아이가 한쪽 눈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개월간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던 아이는 수차례 두개골이 골절됐고 끝내 실명에 이르렀으며 한쪽 고환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 잇몸, 간, 총담관 등이 손상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지금도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어린 나이에 어른의 폭행에 시달려 온 걸 생각하면 저 또한 가슴이 아직도 뭉클합니다. 엄마 김미희 씨는 홀로 지호를 낳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김미희 씨가 아들 지호에게 유난히 각별했고 책임감도 컸던 엄마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언니 숙제 도와주세요 하면 항상 잘 도와주셨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간식 같은 것도 나눠 먹으라고 항상 한 번씩 챙겨주시고 이제 그런 면들. 친구한테 지호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어떤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빠 없는 애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애기 잘 입히고 애기 항상 웃게 다니고 즐겁게 그냥 뭐든지 즐겁게 하려고 하고 지호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지호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사주고 자기가 굶어도 상관없고 조금 걸어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김미희 씨에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생겼습니다. 7살 연하인 28살의 이종국. 융업소에 다녔던 김미희 씨는 일하러 나가는 밤에 이종국에게 지호를 맡겼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2016년 7월 27일 밤 이종국이 지호를 폭행했고 아이는 TV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병원 A에 지호를 데려간 이종국은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직후 이종국은 또 지호를 때렸고 그로 인해 4일간 병원 B에 입원했다 퇴원한 직후 또 아이를 때렸습니다. 지호는 이번에 병원 C에 4일간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종국은 지호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료진도 엄마 김미희 씨도 이종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의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지만 병원 세 곳의 의사 중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다녔다는 유치원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마지막 하기 전에 7월 말쯤에 원 물놀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씻겨야 되잖아요. 옷 벗기고 다 씻겼는데 아무런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가 있었더라면 저희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을 거예요. 심한 상처면. 처음 폭행을 당한 게 7월 27일. 유치원은 그 전날까지만 다녔습니다. 놀다가 다쳤다. 어디 부딪혀서 다쳤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협의하에 저희가 퇴소 처리를 하고 다시 나을 경우에 다시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쯤
저희가 방학 끝나고 8월 첫 주에 바로 퇴원 처리를 했어요. 보호자가 아이를 유치원에 그만 보내겠다고 할 경우 유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1년 정도 그러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아이가 과연 그런 상황인지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유치원은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지호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 이종국은 이번엔 얼음주머니로 아이의 낭심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종국에게 지호를 맡긴 약 보름 사이 무려 네 번째 병원행. 아이는 음낭절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음낭을 사고로 부딪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낭에 혈종이 찼다는 건 음낭이 풍선처럼 커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서 피가 꽉 찬 겁니다. 음낭에 거기에서 그대로 두니 구안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 그 고통은 뭐 엄마 김미유 씨와 이종국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김미유 씨가 아이의 상황을 걱정하자 이종국은 암에 걸려서 멀쩡한 것도 잘라낼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식으로 답합니다. 수술을 받고 2주간 입원한 지호. 이종국은 이번에도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고 했고 의료진은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전문가인 의료진은 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불과 보름 사이에 6살 아이가 밤늦게 놀다가 다쳐 4차례 병원에 오고 3차례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일까요? 영아학대를 하는 보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여러 번 다치는데 짧은 시기 안에 여러 번 다치기 때문에 병원을 이 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치게 되면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병원에 또 가고 처음 다쳤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원에 가고 그 사이에 여러 군데 손상을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들은 어땠을까요? 지호가 이종국에게 폭행당할 때는 늦은 밤이나 새벽이었습니다. 적어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은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서 울거나 소리치는 걸 듣지 않았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옆집. 아무도 없어요. MBC에서 나왔는데. 아, 죄송해요. 저희는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요? 저 바로 옆집이잖아요. 네, 네. 애기 뭐 맞거나 이런 소리. 그런 없죠? 적은 없고요. 아이는 고작 6살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니, 내 안남이 와서 아이는 학대를 했으니까 네. 분명히 옆집에선 듣지 않았을까? 전혀 못 들었어요. 저는 학대하는 소리는 예예 예. 싸움하는 소리도 못 들었고요. 아. 사람 소리는 못 들었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도 우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이웃의 양해를 구한 뒤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아 분명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더 잘 들렸을 겁니다. 저 정도 소리였으면 애가 울어도 들리긴 했죠. 그렇죠. 애들이 막 까무라치게 울면 나 옆에서도 알았겠지 뭐다. 그런 소리는 들려요. 네, 그 정도 소리면 이 집이 20년 전에 지어졌거든요. 네. 무슨 소리라도 애기가 악쓰는 소리라도 들었다면 당장 신고했을까요? 신고했겠죠. 진짜로.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이웃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6살 아이가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마 그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소리를 내지 못할 게 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애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우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당연히요. 근데 울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협박하고 뭐 이런
현재 지호를 보호 중인 기관 관계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너무 학대를 받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이렇게 수액 주사를 맞을 때 정말 많이 울고 피하고 하는데 그때 그 내연남이 같이 있었대요. 주사 맞을 때 전혀 울지 않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찔끔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학대가 의심돼서 신고하려고 했었다라는 진술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낭심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불과 이틀 뒤 지호는 엄마에게 나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종국은 아이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지호는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드디어 아동학대를 의심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좀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다치셔가지고 어머니에게도 처음에 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 같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었죠.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은 뭐였어요? 아동학대가 무서웠다. 아, 그런 일이지 않든다 이렇게 하시고 알겠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고 온 기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러시면 제가 신고 오자예요, 어머니라는 얘기 들었고. 김미희 씨는 이종국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비교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일을 하러 가는 동안 잠깐 아이를 맡긴 상태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엄마가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남자친구의 이야기와 아동의 말만 듣고 이 엄마는 믿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킴 부모로서 아이가 다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게 손이나 발에 긁혀서 얼굴에 긁혀서 난 상처는 아니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고 팔이 부러지고 외상적으로 이렇게 중하게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그거를 의심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속된 지호 엄마가 재판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종국이 같이 잘 살자는 자신의 마음을 이용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를 믿고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텐데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못 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이렇게 억압했거나 본인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해자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그러한 생각이 이 아이가 폭력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약하게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한 상담사의 경고가 있은 지 약 한 달 후 이종국은 아이를 폭행한 뒤 자전거를 아이 배 위에 올려놨습니다. 새벽에 퇴근한 엄마가 발견할 때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지호는 자전거에 깔려 있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시간이 새벽 3시. 이종국은 아이가 새벽에 혼자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다 다쳤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기록했지만 정작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아기가 아동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적어놓으신 거 그게 왜 그랬는지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조치 어떻게 취하셨는지 그거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종국과 지호 엄마는 지호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립니다. 지호는 6살, 충분히 학대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호도 계속해서 놀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면 얘기하지 말랬다고 뭐 지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면? 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면 삼촌이 때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고.
6살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였을 엄마. 이종국의 학대보다 엄마와 헤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던 겁니다. 마침내 한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국가의 아동학대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광주 동부서. 직접 병원에서 지호와 엄마 등을 조사했다는 경찰.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대상 정황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엄마도 이제 아이한테 아이가 왜 다친지 모르겠다, 새벽에 자전거 탔다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엄마도 이제 연기를 좀 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수사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는 못했죠. 동부서는 지호가 살던 목포 경찰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통 아이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자전거 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새벽 아이 자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요청 공문을 보내겠죠. 그런데 공문을 받은 목포 경찰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새로 부임한 담당 과장은 당시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안 하고 다음 날이나 가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보통 이럴 경우에 매뉴얼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바로 가서 조사를 했어야 맞죠. 바로 가서 조사를 했어야 맞다. 어쨌든 그때 한 번의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과서를 보내왔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조사, 판정,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 전문기관이 지호와 엄마, 이종국을 조사하고도 학대 상황을 몰랐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잃고 맙니다.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현장 조사서를 입수했습니다. 지호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첫날 상담원은 엄마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조사에서도 지호를 따로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지호, 이종국의 진술이 일치하며 지호가 어리고 표현력이 부족해 관련 없는 답을 한다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이를 좀 분리를 해와서 아이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조사는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요구기가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엄마를 조사하면서 엄마의 조사 내용을 신뢰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고 그 결과물은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그거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맡긴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보호기관 측은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의사를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왜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않은 채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MBC 피디수첩팀에서 나왔어요. 좀 명함 드릴게요. 예.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재 반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지금 바뀐 상태예요. 아동이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 동그라미라고 할까? 그 동그라미인가? 예, 맞아요. 상태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거처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예, 저 조성현 PD라고 합니다. MBC에서 나왔고요. 네네. 예, 저 뵙고 싶다고 여러 번 연락 드렸었고. 저도 그 이후로 사건 이후로 그 온 사람으로서 그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전화로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장화종 관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는 사실 조사의 영역하고 조금 더 가까운 법과 조금 더 가까운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복지 마인드에서 비껴나지 못한 판단을 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인 거고 그랬을 때 옆에서 주변에 이제 다른 팀장이나 관장들의 슈퍼바이저 역할이 명확하게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놓쳐졌다라는 것에 정말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병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수많은 전문가들 중 아이를 구해낼 어른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여러 차례 학대와 폭력을 당한 지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맞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엄마와 같이 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이종국의 협박. 6살 지호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웃이나 의료진,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조차 지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왜 아이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 차례 지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는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로부터 20여일 뒤 이종국은 지호의 눈을 가격했고 아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 폭행으로 지호는 끝내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쓰러진 아이를 나흘 만에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실명할 수 있으니 당장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에 짐을 챙겨오겠다며 귀가한 엄마는 그 후 지호를 집에 방치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아이를 맡겼고 이종국은 또 때렸습니다. 폭행 일주일 만에야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구 자체가 뭐에 찔린 흔적이 있고 그쪽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긴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거를 병원을 조금 일찍 왔으면 안구 접촉까지 이러진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다친 직후에 와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좀 며칠 좀 지연이 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진 걸로 생각되거든요. 당시 병문안을 갔던 한 상담소장은 지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본 표정이 너무 체념이었어요. 그냥 아이에게 볼 수 없는 7월에 만났던 제가 이제 보석 같은 아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눈이 예쁘고 이런 아이였는데 가지 말라고, 이모 가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하던 지호 엄마는 아이 눈에 멍이 너무 들어 판다곰이 됐다는 메시지를 이종국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몰랐던 사실 하나가 수사 중 밝혀졌습니다. 이종국은 이미 가족이 있는 몸,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뭐였나요? 그 피해 아동하고 또래 있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아이들한테는 잘해주지 못하는데 심야 시간에 피해 아동을 돌보는 것이 화가 났고 또 그런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미워서 때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지호 엄마 김미희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작진은 이종국의 전 부인을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노래방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솔직히
아무도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어떤 아빠였는지가 전 제일 궁금했거든요. 엄청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애들도 되게 많이 예뻐했었고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진짜 욕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칠 정도로 정말 좀 이제 애들이 때려도 안 때릴 정도로 아빠가. 지호에겐 가혹한 학대를 하는 한편 두 친딸에게는 너무나도 자상했다는 이종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얘 둘째. 둘째. 네, 이렇게. 목말 태웠네. 네. 첫째구나. 네. 되게 아빠를, 큰 애는 엄청 좋아해요. 아빠랑 추억이 많아가지고 저희 여행 많이 다녔었거든요. 큰 애. 그런데 전문가는 어쩌면 이 딸들도 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습벽 같은 거예요. 뭐 아이를 폭행하려고 그러면 둘이서 남아 뭐 아이들과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이 사람은 가정에 없었죠. 바람을 피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떠난 사람이 떠나기 전 뭐 자신의 가정에 친 두 딸, 엄마랑 지내는 친 두 딸에게 폭행을 할 만한 기회조차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쪽 눈을 잃고서야 구조된 아이 지호. 현재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열이 나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후유증 때문에 열이 나면 매일 안구를 세척해야 되고 안구 그리고 하루만 같이 있어도 뭘 발견했었냐면 아이가 이렇게 눈곱이 좀 끼어요. 눈곱이 끼어서 항상 세척액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계속 아이가 클 때까지 안구를 매년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있고요. 엄마가 돈 벌러 간 줄 안다는 지호. 상담사가 지호에게 소원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고 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그리면서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살고 싶다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여드려도 되나? 지호의 소원을 글로 옮겨줬다는 담당 기관장이 그 편지를 공개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에요. 엄마하고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여행 갈 때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제가 키가 쑥쑥 커서 여자 사귀어서 결혼할 거예요. 이런 끝입니다. 기관장을 슈퍼맨 이모라고 부른다는 지호. 자신을 구해준 슈퍼맨 이모에게 아이는 이종국이 오래오래 감옥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종국에게 징역 18년의 중형, 엄마에겐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국과 엄마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조성현 PD, 그 지호군의 엄마를 만나고 오셨죠? 네, 직접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시종일관 담담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던 엄마가 유일하게 눈물을 보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 됐는데 아들을 위해서 가방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은 아들 지호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지호 엄마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종국이 지호군을 폭행한 동기,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종국이 아이를 학대한 이유는 범행 동기는 자기 친딸 두 명을 돌봐야 할 시간에 남의 아들인 지호를 돌보는 것이 화가 나서 그래서 학대와 폭행을 가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종국 본인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던 그런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사실을 저희가 다 인정하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지호는 앞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나 민간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